뭐 20년 하시면서 누군가 네. 손님이든 주변으로부터 네. 야 요새 어디 그 족발이 맛있다더라. 어디 족발 뭐 아니면 무슨 족발 맛있다. 저기 얘기를 자주 해요. 수원 시장에 네. 옛날 텔레비에 나와서 막 줄 서서 먹는 족발집 하나 있어요. 근데 아이고 사장님 거기에 뭐 줄 서서 먹어봤더니 뭐 여기보다 못하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비싸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뭐 과일 맛이 많이 난다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드셔봤어요? 먹어보지 않았어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초창기에 한번 먹어봤어요.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이름 알리시기 전에. 그게 지금 사장님 사모님은 제가 보니까 네, 어디 먹어 문제라고 간다. 하는 걸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한기 왜냐하면 저 걱정스러운 게 한길 외길로 이렇게 오래 하신 건 참 좋은데 네. 남의 거도 연구도 계속 하는 게 사실 연구 자체가 되게 필요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없이 하면 사실은 잘못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물한 개구리라는 소리 들을 수가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사장님 레시피하고 똑같이 하면서 조금 간하고 몇 가지만 좀 건드려서 좀 바꿨을 때 비교 좀 해보시자는 거니까. 일단은 저 이 소위 말하는 뜨내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고 이게 뭐 저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중적인 족발 맛 요걸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씨육수 있죠 여기 집에 쓰는 씨육수. 씨육수는 어차피 집에 비법이잖아요. 씨육수를 건달일 필요는 없잖아요. 망에다 넣고 하는 게 뭐 계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외에 들어가는 건 뭐 있어요? 그거 말고는 물엿.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소금. 소금. 물엿하고 소금. 소금은 얼마큼 들어가요? 소금은 그냥 가람수랑 제 주먹으로 딱 해갖고 그냥 한 140g 되던데. 아 소금 조금 들어가는 그게 다예요? 네. 물엿은 얼마큼 들어가요? 물엿은 그람수를 안 재고요. 제 눈가 대죽으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. 단맛은 그게 다예요? 네. 우린 저 족발을 좀 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사장님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좀 그 망 좀 갖고 오시길래요? 네. 망하고 들어가는 재료들?